이제부터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풀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질문하기를 조금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편안한 시간에 원래 집안에서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저의 취미생활 맨날 말씀드리는데 저의 취미생활은 명탐정 코난복이거든요. 명탐정 코난을 볼 수 있는 이 행복한 시간을 포기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뭔가 영어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좀 답답하게 생각했던 아니면 제가 불편하게 느꼈던 공부법 중에 이제 아는 표현이 없는데 일단 뭐든지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고쳐드릴게요 이러는데 일단 그게 물론 나중에는 이제 만들어주고 고쳐주는 게 필요한데 애초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 땅에 끄집어내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어느 정도의 그냥 그래도 뭐 약간 같을 수 모르겠는데.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끄집어낼 기댈 그 표현이 조금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채울 때까지는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뭐 프리토킹을 해보세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보세요라는 얘기를 오히려 잘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 3시간 동안 앞으로 이제 제가 그냥 은연중에 일상에서 쓸 수 있는 표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몰랐던 표현들을 그냥 던져드렸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보고 익히시면 되는데요. 또 이렇게 노파심에 또 말씀을 드려요. 이거 한번 딱 보시면은 처음에 모르는 표현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갑자기 우르르르 나오니까 아, 다 한 번에 익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영어는 역시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고민들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제가 원하는 방식이 절대 아니죠. 자, 저는요. 한 번에 사람이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숫자가 여러 학자들의 그 숫자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3에서 7을 넘겼을 때는 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화번호도 7자를 연결해서 쓰지 않고 3, 4 이렇게 띄워놓는다든지 4, 4 띄워놓는다든지 근데 일단 9가 넘어가면은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은 그걸 처리하기가 거의 힘들대요. 그러니까 9개 이상의 단어를 한꺼번에 외운다든지 9개 이상의 학습을 뭔가를 동시에 들어가면 힘들고 그 학습을 하시려면 뭐 3개씩 잘라갖고 10분 동안 3개 익히고 나머지 10분 동안 3개 익히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많이 느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우르르르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자주 볼 거니까 참고 삼아서 이제 이 프린트는 요 페이지들은요 계속 쓸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오늘은 그냥 처음 보는 걸 아 머리로 짜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아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이걸 그냥 구경해 보시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예전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실제로 이 파트부터는 파트너와 함께 서로 물어보고 이제 모르는 표현을 알려드리고 회화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다 집에서 대부분 혼자 보세요. 가끔 예전에 이제 혼자 하시는 분 중에 집에 이제 고양이랑 같이 얘기를 연습을 하셨던 훌륭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집에 뭐 고양이가 있든지 아니면 동생이 있든지 이렇게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집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셔도 좋은데 또 그럴 여건도 안 되시는 분들 정말 혼자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이 부분을 영어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yes, no 이 정도 대답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강의를 끝내시고는요. 강의를 끝낼 때 제가 물었던 그 부분을 스스로의 입으로 다시 한번 묻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하시고 덮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컨버세이션에 이렇게 질문을 하나 뒀어요. 자, 우리는 공통점이 참 많아요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은근히 보면은 굉장히 막막하죠. 네. 공통점이라는 표현은 제가 뭐라고 적어놨나요? Things in common. 네, 뭐 이거를 공통점을 따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기보다는 다르게 쓰는 방식도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things in common을 쓰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걸 하면은 왜 좋냐면 우리는 공통점이 많아요라는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요? We have a lot of things in common. 두 번째 문장을 먼저 봤어요. 만약 공통점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두 개 있어요. 그러면 we have two things in common. 만약에 세 개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제가 드렸죠. 우리는 공통점이 세 개예요. We have three things in common.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데 우리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우리는 진짜 너무 안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We have nothing in comm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나중에 심화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많아요, 뭐뭐 하나도 없어요. 이런 류의 서술어가 은근히 어려워요. 이 서술어들 지금 어떻게 처리했는지 구경만 한번 해보시고요. 이걸 쓰는 원리는 나중에 따로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 부분은 이때까지 배웠던 문장을 만드는 원리나 아니면 의문문 만드는 방법, 이것도 그냥 다 잊으셔도 돼요. 다 있고요. 그냥 이제 일상적인 생활 표현을 구경해보면서 그냥 대답하는 거 이렇게 연습만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할게요. 자, can you ski? No. Can you ski? No. Okay.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스키 탈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예전에 이 표현을 보고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 그냥 스키가 스키라는 건 알죠. 근데 스키 타다 할 때 뭔가 타다 동사가 있어야 될 것 같죠.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서술어 중심인 언어여서 이걸 앞으로 많이 만나보실 기회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스키를 타요. 그러면 난 스키를 못 타요. 이러면 우리는 타다 못 타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키를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냥 스키 자체는 스키도 되고 스키 타다의 뜻도 있는 그냥 동사였어요. 이거는 단어마다 달라요. 그냥 우연찮게 스키라는 애가 스키타다의 동사까지 됐던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를 한참 하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실컷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이제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다 밥 먹는데 옆에서 뉴스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똑같은 말을 이러고 넘어가다가 뉴스키 그게 뭐야? 뭐 뉴스키? 스키가 뭐야? 이러는데 아, 너 스키 타니? 이런 이 질문이에요. 그 말을 그러니까 당연히 눈으로 보면 다 아는 단어잖아요. Do you 스키라는 문장 만드는 법도 알고 스키도 알고 이렇지만 막상 이게 동사로 쓰일 줄 안다는 걸 몰랐을 때는 그 실전에서 이 간단한 문장도 어버버버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다시 그러면은 can you ski 할 때 스키 탈 줄 아니 할 때 딴 거 없이 그냥 can you ski만 해도 된다는 거. 이제 그 밑에 거는 또 계속 묻고 넘어갈게요. Can you swim? Can you swim? Yes. Okay. Can you play a musical instrument? Musical instrument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악기죠. 네. Can you play a musical instrument? Yes, I can. Yes, I can. 네. 어떤 악기를 그 다룰 줄 아는지는 오늘 배운 걸로도 할 수 있는데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악기를 연주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어떤 악기? What? 악기죠. 그 악기를 뭐라고 적어놨어요? What? Musical instrument. 그 다음에 평소에 그냥 연주 하나요? 하고 싶으면 Do you play? 이러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뉘앙스 살리는 걸 한 번 더 봤네요. 뭐라고 해놨어요?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can을 쓰는 거예요. 이게 뉘앙스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뉘앙스라는 거는 시제거나 어조. 그러니까 나는 연주해! 이게 아니라 연주할 수 있어! 이런 톤을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What musical instrument can you play? I can play the piano. 오, 네. 알리를. 오케이. 자, 이제 다시 질문을 할게요. Can you play a musical instrument? Yes. Yes. 그러면은 이제 질문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What musical instrument can you play? 네. 질문이에요. What musical instrument can you play? 뭘요? I can play the piano. A little. Okay. 아, 피아노를 치실 줄 아시는군요. Okay. 자, 그 다음에 밑에 Do you work out? Nowadays, yes. 오, 네. 자, Do you work out? Yes. Yes. Okay. 자, workout은 무슨 뜻이에요? 운동하다. 네, 운동하다는 exercise라는 동사가 있긴 있는데요. 그거 쓰셔도 되고요. 그거 궁금하신가요? 네. 요거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workout을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둘 다 설명을 예전에는 드렸었는데 학생들이 주로 workout을 더 좋아하세요. 일단 스펠링이 복잡하고 길어요. 귀찮아요. 네. 자, 그래서 그냥 학생들이 do you work out 이걸 더 좋아하대요. 자, 그다음에 밑에 거. Do you work out at the gym? Do you work out at the gym?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었어요?
헬스하다라고 돼 있죠. 근데 사실 이 헬스는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헬스라는 경기나 운동 종목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굳어지는 표현으로 헬스장에서 그냥 운동하는 그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뭐 유산소 운동 이거를 그냥 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영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언어여서 그걸 그냥 풀어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Do you work out at the gym? 이렇게 그냥 gym에서, gym이 동네 헬스장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그럼 at이에요, in이에요, 어예요, 더예요 이거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다 돼요. In a gym 하셔도 되고, at a gym 하셔도 되고, in the gym, at the gym 원하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에 네. 헬스 관련된 표현은 이거는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영어에 있는 모든 표현을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표현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저도 사실은 헬스 관련된 표현을 다 몰라요. 근데 이거는 우리말로 된 헬스 관련된 표현도 다 몰라요. 그렇죠. 헬스장에서 뭐 하라고 하는데, 그 우리말로 된 헬스 관련된 표현도 모르고 영어로 된 것도 몰라요. 근데 찾을 줄 알아요. 만약에 정말 필요하시면요,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걸 구글 유튜브나 이런데 동영상을 몇 개를 검색을 해보시면 그때 이제 동작마다 쓰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챙겨 쓰실 줄만 아시면 되는데, 이거는 약간 훈련이 되신 상태에서 우리가 스티커도 구별할 줄 알고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알 때 딱 들으면은 아, 저 이런 동작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게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마 그냥 문장 전체가 통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나중에 정말 이 헬스 관련된 표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결국은 유튜브나 구글에 있는 그 동영상을 몇 개 이제 그 요즘 다들 홍보하려고 자기를 홍보하는 수단이잖아요, 유튜브가. 그래서 거기 무료 동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그거 몇 개만 분석해서 보시면 거기서 일단은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Do you go to clubs? No. Do you go to clubs? No. No.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클럽이에요. 네. 그 다음에 Do you like to sing? No, I don't. Do you like to sing? I like to sing. Yes, okay. 자, Do you like to draw? No, I don't. Do you like to draw? No. Okay. 자, 이것도 보시면요, 그림 그리다라는 표현도 은근히 보면 잘 안 나오는데, 이건 많이 들어는 봤지만 영어로 쓸 때 잘 안 나와요. 드로잉은 다 아시죠? 네. 네, 드로잉은 들어봤는데 그건 아는데, 그림인지 아는데 이건 또 은근히 잘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Do you like to talk to new people? Yes. Yes. Do you like to talk to new people? Yes. 그 다음에 Do you like to give people advice? Yes. 친한 사람들. 오케이. 네. 아직은 대답하기 할 때 친한 사람들 이런 거 빨리 못 만들어요. 그거 만들려면 나중에 어순편에서 스티커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우리가 처음 영어를 진짜 잘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말에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뭐 몇 달 하면은 영어를 잘하고 완벽하게 뗄 수 있습니다. 이거에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진짜 뭐 3개월, 7개월, 1년 만에 영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요, 7년 걸려서 모국어를 완성한 미국 애들 무시하는 처사죠. 난 1년 만에 했지롱, 근데 니는 7년 걸렸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언어를 완성하는 데는 사실은 좀 몇 달 안에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신에 그냥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을 익히고 일반적인 의사소통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표현을 찾는 데까지는 불필요한 공부를 안 했을 때 1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영어는 이제 그걸 저한테 실험해 볼 기회를 놓쳤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은 아니겠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쭉 공부를 해와서 이제 영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한테는 실험을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불어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한마디도 못하는, 거의 한마디도 못하는 대부분의 한국의 한국인들이 영어하는 수준이랑 비슷한 그 수준에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데까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때 일상적인 건 한 3개월 만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약간 내세울 거 아주 잘하진 않고요, 모국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는 데까지 한 6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딱히 단정을 지을 수는 좀 없는 게, 일단은 연수 환경을 이용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어는 연수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연수 환경을 이용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그 불필요한 방식으로 한 6개월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2외국어가
그 부러우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2외국어 현실 아시죠? 정규 과목인 영어도 이 정도인데 제2외국어로 언어를 배우기는 굉장히 힘들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노출 자체는 처음은 아니었어요. 노출은 처음이 된 게 아니고 대신에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그런 소문들 많잖아요. 프랑스 애들은 굉장히 그 뭐 불어로 얘기를 해야지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가지고 예, 불어로 말을 해야만 대답을 해준다 그런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제 막 배운 문법에 이렇게 막 공부한 걸로 이렇게 막 했는데 공항 직원들이 아무도 제 불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 명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걔네들이 약간 의시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야 너 영어는 좀 하냐 이러면서 우리가 영어로 해줄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신히 첫날은 일단 영어를 통해서 이제 공항에서 무사히 그냥 학교까지는 이렇게 그 홈스테이지까지는 찾아갔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거의 그냥 뭐 불어 알파벳 알고 단어 몇 개 아는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데까지 제가 3개월의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그 제가 그때 경험담을 여러 군데서 설명을 드렸고 책에서도 그렇고 강의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때 경험담을 기반으로 이제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도 있는데 제가 성공했던 게 제가 이제 조금 기간이 단축이 됐던 게 딴 걸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공부를 하지 않고 진짜 동화책만 보고 정말 이 단원의 목적이 제가 처음 갔던 반의 진도가 과거형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반은 2주, 3주 동안 과거 시제만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해요. 과거 시제만 계속 써보고 오늘 얘기, 어제 얘기, 어제 마을의 불난 얘기 이걸 과거 시제만 갖고 충분히 이 시제를 써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될 때까지 한 달 동안 그게 다 됐을 때만 다음 반 진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이렇게 좀 작게 잡아가지고 이 단계에선 이거 얘만 딱 챙기시면은 그렇게 좀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24시간 영어를 쓰는 환경이 아닌 것도 있고요. 일단 환경이 쓰는 환경이 아닌 것도 문제지만 인풋 자체가 너무 절대적으로 적어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인풋을 많이 하는데 일상적인 인풋이 제로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서 제가 늘 영어 동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인풋을 보라고 하는데 미드도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시지만 사실은 미드 이전의 단계가 거의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시려면 진짜 기초 단계의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걸 다 100% 이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 이런 상황에는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걸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단계에서 목표를 너무 완벽하게 잡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아까 지금 단계에서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답하는 거, 아까 친한 사람들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다들 지금 궁금하고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세요. 근데 제가 되도록이면 지금 단계에서 그냥 넘어가시라고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해보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은 지금의 포커스는 여기만 맞춰주세요. 여기랑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일상적인 거. 굳이 영어가 빨리 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 과정을 빨리 보세요. 빨리 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말문트기 단계를 집에서 하루에 12시간 쭉 몰아서 보시든지 어쨌든 이 단계에서는 이것만 딱 목적을 가질게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Do you like to give people advice? Yes였고요. Do you like to give people advice? No.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늘 이렇게 조언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재미로 장난 삼아서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조언 주는 걸 좋아라 하는데 그 받는 사람은 과연 네 조언을 좋아라 할까? 사람들이 과연 네 조언을 좋아라 할까나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그렇죠. 이것도 생각보다 이렇게 막막하게 빨리 안 떠오르는 게요. 우리가 주인공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당연히 아는데 I가 아닌 주어를 낯설어 해요. 그렇죠. 나, 너 이것까지는 I, you까지는 이제 조금 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네 조언을 좋아라 하니 이게 초점이 사람으로만 빨리 갔으면은 바로 나올 질문이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Do people like your advice? 그냥 네 조언을 좋아하니? Do people like your advice?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yes라고 믿고 싶은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밑으로 갈게요. Do you like to read books?
No, do you like to read books? Yes. 네,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액세서리 하는 걸 좋아하나요? Do you like to wear jewelry? Yes. Yes, do you like to wear jewelry? Yes. Yes, okay. 그 다음에 모자 쓰는 걸 좋아하나요? Do you like to wear hats or caps? No, do you like to wear 네, hats or caps? Hat과 cap의 차이는 아시죠? 네,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생기면 캡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면은 햇이죠. 네, 챙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그냥 원하시는 스타일로 쓰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전에 영국 왕세자 결혼할 땐가? 그거 보셨어요? 왕세자 맞죠? 아닌가? 예, 예. 그 결혼할 때 이제 서양의 풍습이 결혼식 날 모자까지 챙기는 게 정장인가 봐요. 그때 손님들 보니까 전부 다 정장에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고 빅토리아 베컴이랑 다 이렇게 왔는데 모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쓸 수 없는 새 둥지 같은 새 둥지 아니면 무슨 뿔 바이킹 뿔 같은 그런 모자들 막 이렇게 쓰고 나뭇가지 달고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네, 본인 스타일의 모자를 좋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do you check email every day? 아, 그 위에 거 먼저 해야죠. Do you sometimes get up early? No. No. 때때로 일찍 일어나지도 않아요. 예, 네, 때때로. 아, 평소에는 잘 안 일어나는데.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상시에 하는 질문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Do you get up earl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근데 평소에 일찍 다 일어나기 힘든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이라도 때때로 좀 일어나긴 하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Do you sometimes get up early? Yes. Yes. Do you sometimes get up early? Yes. Yes, of course. 네. 네. Do you check email every day? No. No. Do you check email every day? No. 이메일 확인하다 할 때 간단한 것 같은데 은근히 체크 이 동사를 또 여기서 스스로가 뭐더라 생각하면 또 안 나와요. 남이 말할 때 들으면 되게 당연한데 막상 내가 여기 스스로 찾을 때 잘 안 나오는 표현들 또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Do you work on Saturday? No. Do you work on Saturday? No. 토요일 근무를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Do you like raw fish? 회 좋아하시나요? No. No. Do you like raw fish? Yes. Yes. Okay. 좋습니다. 자, 초밥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예, 스시라고 그러죠. 근데 그 발음이 우리는 스시라고 하던데 걔네들은 영어권 애들 수시에 가깝게 읽대요. 예, 수시 이렇게 하던데 초밥에 스시다 보니까 이제 회를 가끔 사시미라고 영어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회는 그냥 이렇게 익히지 않은 날 것이라는 뜻으로 raw를 바로 앞에 붙이고요. Do you like raw fish?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Do you cook well? No. No. Okay. Do you cook well? Yes. Yes. Okay. 좋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으로 갈게요. Do you drink water a lot? Yes. Yes. Do you drink water a lot? No. 네, 물을 자주 안 드세요. 네, 그 다음에 자주가 아니라 물을 많이 드시는가 묻는 거죠. Do you have breakfast? Yes. Do you have breakfast? Yes. 요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를 묻는 질문일까요? 아니면은 평소에 밥을 아침을 드시는지 묻는 질문일까요? 평상시. 예, 평상시에 먹는 거죠. 만약에 오늘 아침에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묻고 싶으면 어떻게 쓸까요? Did you죠? 예, 이미 오늘 아침 일이라도 그것도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Did you have breakfast? 그 다음에 오늘 아침을 굳이 표현을 하시고 싶으시면요. 끝에다가 오늘 아침을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Did you have breakfast this morning?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침으로 뭐 먹니? 우리 아까 했었죠. 그러면은 뭐 지금 궁금한 게 있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What? 그러면 What do you eat? 또는 What do you have? 아침으로 아까 배웠죠. 뭐라고요? For breakfast.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밥이랑 국을 먹어요. 그러면은 일단 한글로 할게요. 어떻게? I eat 밥 and 국 for breakfast. 이걸 굳이 영어로 바꾸고 싶으시면 rice and sou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Rice and soup for breakfast. 그 다음에 토스트를 먹어요. 그러면은 I have a toast for breakfas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도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일하세요. 그러면은 Do you work? No.
No, do you work? No, no. 네.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생이신 분도 계시고 또 일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만약에 일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 어디서 일하니? 이게 궁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Where do you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잘 살펴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일상적인 그 의사소통에 필요한 간단한 표현들을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번 봤다고 해서 안 익혀집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영어에 있는 어떤 표현이 자기 몸에 익혀지는데 최소한 30번 정도는 익혀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한 30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30번의 의미는요. 앉은 자리에서 30번 쓰는 거는 한 번으로 쳐요. 그러니까 이 30번의 의미가 이제 앉은 자리에서 30번을 썼다고 해서 나 30번 공부했어요가 아니고요. 오늘 그냥 익혀질 때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침으로 나는 삼겹살 먹었어요. 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I eat 삼겹살 for breakfast.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 끝이에요. 이게 한 번이에요. 그리고 5분이든 10분이든 하루든 일주일이든 지나서 얘를 또 잊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또다시 아침으로 삼겹살 먹다가 뭐더라? 이러면 또 보는 거예요. 그게 두 번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30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운이 좋거나 아니면 좀 쉬운 표현이면은 30번이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좀 어려운 것들은 30번, 심지어 제가 가끔 가다가 이거는 30번으로 안 돼요. 31번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